지난 열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산불 진화 대원들의 노력에 이어 오늘 청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213시간 동안 진행된 역대 최장 산불이 끝났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시커먼 땅에도 청금 같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단비는 오후 5시 현재까지도 계속 내리면서 울진 산불 진화 작업에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열흘간 이어졌던 울진 산불의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11시 17분경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부로 선언합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4일 시작돼 13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면서 213시간 열흘가량 계속됐습니다. 이제 재발화를 부를 수 있는 잔불을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헬기 20대와 열화상 감지 드론이 산불이 진화된 지역의 낙엽이나 나무더미 사이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감시하고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만 2만 923헥타르로 축구장의 2만 9,300개 넓이와 맞먹을 정도로 넓은 지역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대응 역량을 집중해 울진 한울원전과 삼척 LNG 기지가 불에 타는 건 막을 수 있었고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한 불도 집중 타격해 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에서만 4개의 읍면이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를 포함한 각종 시설 643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부로 산림청은 재난대책본부를 수습복구본부로 전환해 피해 상황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부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수습복구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주택소실 등에 대한 다각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 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 생태계의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그을린 나무를 살릴 수 있을지 판단하면서 단계적 벌채에 나서고 그러면서 새로운 나무를 조속히 심어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각계각층에서 지원되고 있는 후원물품과 후원금으로 불에 탄 주택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울진군 신화 1위 등지의 부지를 마련해 컨테이너 주택을 세우고 이재민이 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액 지원과 복구를 위해 울진군도 피해 상황을 종합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재앙으로서 발전된 게 대해서 정말 참 가슴 아프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첫날 이튿날 너무 강풍에 바람이 비행기보다도 더 빨리 불어서 불이 번질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타가는 이 자연의 훼손과 집을 덮치는 그런 순간을 눈으로 보고만 있었던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대피명이 내렸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이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나 편의 제공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주셔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빨리 안정화를 취하는 데 협조를 해주셔서 피해 주민들이 그래서 단체 수용이라든가 분산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잘 행정과 협조를 해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걸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정상화될 수 있는 또 이재민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